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지금부터 4월 28일 화요일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두 개의 작품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월드 오브 워십 알파를 이번에 세 번째로 플레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면은 특별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지난번에도 또 언급을 했었지만은 항공모함 한번 제가 궁금했었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들어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소로 들어가 보면은 미국으로 플레이하면서 언락할 수 있는 첫 번째 항공모함 랭리를 지금 조금 경험을 이제는 쌓아둔 상태니까요. 함께 항공모함이 어떻게 플레이되는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플레이하면서 얻은 경험치랑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다른 것들도 확인도 해보고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풀마님. 오늘 항공모함 먼저 이제 가장 확인을 먼저 해볼 거고요. 강화를 예. 얼마 안 있으면 바꿀 함선인데 굳이 업그레이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 시청을 하시면서 보거나 듣거나 그쪽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8시부터 알파 테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냐에 따라서 로딩 시간이 결정될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협동전으로 들어갈 거 그랬나? AI 상대로. 항공모함 가지고 AI 상대할 수 있는지 뭐... 오케이. 바로 될 것 같네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항공모함으로 플레이를 해보니까는 이 게임이 얼마나 그... 네이비 필드를 생각나게 하는지 새삼 또 느꼈습니다. 전함들 가지고서 이제 한포 개별적인 조작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이었던 게 유일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그 조작 방법에 있어서는 네이비 필드나 다른 함선 플레이 게임은 없었지 멀티로. 예, 네이비 필드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누수히 언급했었는데 무수히 많이 이 항공모함으로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그냥 비행기 조작한다는 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는 네이비 필드도 마찬가지여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멀리서 보여줘요. 물론 이제는 1인칭은 아니지만 가까운 시선으로 개별적인 함선들처럼 조작이 가능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으로 플레이를 할 때의 화면이고요. 자. 저의 전투기가 지금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발진하고 지금 발진하는 시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있으면은 3번, 4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1번은 항공모함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고요. 자, 전투기 발진 끝. 어뢰 발사하는 애들 뇌격기 3번 발사, 4번 또한 이제는 발진을 준비할 거고요. 지금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까지만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사이에 한번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게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항공모함 함선들이 그냥 한 개짜리로 그냥 돌아다녔어요. 특별한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게 없이 하나 그냥 붕붕붕 떠나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여섯 기가 실제로 이제는 돌아다닌다는 느낌을 선사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예, 좋아진 것 같아요. 항공모함으로 플레이하는 게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반갑습니다. 김동님. 4티어 항모 함재 시 세팅은 웬만하면 폭격기는 빼주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지금 항공모함 다음 단계를 언락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 정도로 감안하면은 뭐 오픈 베타 이후로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는 몰라도 예, 앞으로 한 길어봤자 1, 2주 동안 저녁에 간혹 플레이를 하면서 한 다음 단계 예, 2티어 그럼 항모겠죠. 까지 언락한 다음에는 제가 한동안은 또 이제 이 게임에서 손을 떼야 할 겁니다. 예, 관심도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게임들 다 다뤄야 한다는 게 예.
아쉽게도 고티어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비필드와 다른 점이라면은 그 비행기들이 기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 3번 어디 갔어? 3번. 오케이. 음성 성우 성 예. 소리가 너무 크군요. FX 엔터페이 음성 메시지. 예, 그 기름이 없어 가지고 탄환이 남아 있는 이상, 그다음에 죽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계속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뭐라 하긴 애매한데, 이게 지금 왼쪽으로 다들 갔으니까 저도 얼른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예, 약간 비행기 관련해서는 아직도 다들 법 내기 좀 심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녀석 잡자.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를 하면은 다가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AI가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고 Alt키를 눌러가지고 예, 직접 쏘는 그 쏠 수도 있어요. 3번 보고 저렇게 쏘라 하고, 아, 좀 더 가까이 가자. 이렇게. Nope. 더 이렇게. 오케이. 4번 반대편 날렸고요. 이런 못 맞췄네요. 이 정도 너무 가깝다.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안 됐네 제대로. 나이스. 제대로 됐으면 못 맞췄을 텐데. 빠지고 이렇게 탄환을 소모하고 나면 이제 기환을 하는데, 저거 싸우러 간 사이에 여기 전투기가 이거 잡고 있네. 이렇게 AI가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넓게 포진해서 쏴주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발사해줬고요. 속도를 느리게 할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대 맞추겠다. 두 대. 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전을 해주길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유닛 자체가 죽어버린다면은 지금처럼 그냥 천천히 장전된 다음 그냥 발동해요. 그 이상 또 신경 쓸 게 없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나중에 베타 그리고 정식 오픈 베타가 시작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항공모함에게는 너무 페널티가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플레이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 가라고 했잖아. 저희가 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기고 지고 없네요. 땅은 저희가 지금 덜 먹었는데. 오케이, 너 기환하자. 아, 잠시만. 저희 아군을 도와주러 가야 되나? 아군 항공모함. 속도 너무 빠른 애라서 구축함급 함선들은 제가 어래갖고 한 5번, 6번 맞추려고 한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맞췄어요. 애들이 워낙 빠르게 기동성이 높다 보니까는 회피를 잘해가지고 차라리 확실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함을 노려주는 게 또 오늘 플레이하면서 드러나게 될진 모르겠는데 특이한 것 중 하나가 항공모함이 죽고 나면은 함재기들, 그 전투기들이 알아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겠다, 발진할 수 있겠다 할 때는 빠르게 발진한 다음 이거 그냥 공격하라고 딱 명령을 내려놓으면은 그 마지막 명령은 수행해 죽어서 이제 갑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함선이 죽고 나서 제가 잡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반대편으로 오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요. 맞추기가. 근데 잡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을 거라면. 근데 이쪽을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애매하군요. 이렇게 4번 발진시켜주고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뜨뜨뜨뜨 좀 더 오케이 지금 가자.
거리를 감안하면 좀 이렇게 좀 오케이 그냥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대놓고 앞으로 해도 되겠다. 이제 뒤로 빠지는 게 보이는데 두 대 맞추겠다. 오케이. 지금 아군 항공모함이 도와주러 갈 때인가? 데미지가 워낙 적어가지고 물론 어뢰를 발사하면 큰일 나겠는데 저쪽 항공모함 그 티어가 높은 건지 잘 피하네요. 원래라면은 순식간에 따라잡혀야 되는데. 오케이 전투기 발진해 주고요. 오태섭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얼굴 뭐 생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게 여러분과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는 거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라서 깜빡했지만은 뭐 크게 저희가 손실 입은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뢰를 사용하는데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 함선으로 갖고 플레이할 때는 어뢰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늘격기 갖고 바로 이렇게 앞에 갖다 붙이고서 발사하면은 그 너무 그 장전이 안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팅팅팅 하면서 아예 안 맞았다고 치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조심해야 되겠고. 오케이 지금 거리 감안하면 제가 이 사람 잡지 않으면 전 게임 오버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임무가 없다는데 싸울 애도 없는 것 같아. 빠지고 4번 준비 위로 이렇게. 아 너무 과연 발진 안 됐네. 너무 그 가깝게 명령을 그 급하게 내려주면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기동성이 지금 너무 뛰어난 함선이라서 지금 어떻게 다행이라면은 상대방이 전투기 신경 쓴다고 이쪽 안 신경 안 쓰는 듯한. 오케이 요렇게 너 좀 더 아래. 어라? 죽었네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를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뢰 쏜 적도 없는데 왜 침몰했지? 버그였던 것 같... 아니면 그냥 게임이 접속이 종료가 됐을지도.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죠? 이분이 문제인데 보시다시피 항공모함 갖고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만 플레이한다면은 끊임없이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이 다 달아서 점수가 가득 차가지고 게임 끝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투가 이어졌으니까 바로 재전투를 하죠. 지금 처음에 항공모함 랭리를 업그레이드 언락했을 때 어뢰 뇌격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전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개별 부품 업그레이드라는 측면에서 그 비행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게 막 비행기 몇 개 집어넣을지 이런 게 아니라 마치 함포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그냥 함선 전투기 두 개에서 전투기 세 개, 뇌격기 하나에서 뇌격기 두 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물론 오늘 항공모함만 계속 플레이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정도는 다룬 다음에 다시 또 전함도 제가 하나 산 게 있으니까 근데 워낙 티어가 낮아가지고 활약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뢰에 맞거나 아니면은 사거리 더 좋은 전함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엄청 빠른 구축함과 마주쳐가지고 어뢰로 그냥 죽거나 계속 이랬는데 그래도 전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전함 또한 잠깐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항공모함이 지금 7대가 있군요. 항공모함끼리 싸우면은 별로 재미없을 텐데 티어가 특히 낮아가지고 어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그냥 뇌격기 날린 다음에 그냥 맞추면 끝나니까. 지금 2분을 넘기고서 안 되면은 항공모함 갖고 한번 AI전이 되는가 보고 된다면 AI전 들어갑시다.
제가 이제는 나름 이제 알파 딱 2분대 시간을 많이 이제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는 예 고티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 많은 부분들이 직접 알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인원수가 엄청 없는데 제가 항공모함 있는 거 예, 상대방도 항공모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원수가 작을 때 제가 생각하기는 제 뇌격기 갖고 바로 상대방 항공모함으로 달려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우 항공모함 두 대였구나. 둘 다 랭미.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전투기는 딴 데 가지 않고 제 거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으면 좋겠고 예 상대방 항공모함을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단계를 보면은 오랫동안 어맨이 스킬이다 보니까 차라리 거리가 확보된다면 그냥 계속 날려주는 게 좋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 그림을 보고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전략적인 측면들이 드러나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함재 그 전투기를 이용해 가지고 제 항모를 보호하는 게 사실 그 항모전이 벌어진다 했을 땐 유리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전투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저쪽으로 뇌격기가 날라와서 전 그 일반 함선들을 먼저 적들이 잡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순간부터는 제가 상대방 쫓아오는 전투기 그 함선들을 뇌격기로 다 잡지 못했을 때 그냥 가까이 따라붙은 적 함선에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상대방 뇌격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따라가서 잡으려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제 쪽으로 뇌격기 몰래 보낼 거. 오케이 이건 이미 잡혔다. 항공모함 향해 갑시다. 예 격추. 제가 전투기 한 번 딱 업그레이드 했는데 한 번밖에 업그레이드 못 하는데 그거 한 후로 모든 그 공중전에서 제가 매번 이기더라고요. 그 비율로 따졌을 때 희한합니다. 다른 분들도 업그레이드 했을 거라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어떤 각도로 진입해 들어가는가가 뭐 결정하는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오케이 상대방 전투기 다 잡았고 지금 탄환이 거의 없죠. 오케이 지금 각도 바꾸고 있으니까 안 되겠고 그냥 항공모함으로 바로 그냥 고. 야 지금 탄환이랑 뇌격이 어뢰 숫자랑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탄환을 그 탄 한 숫자 남아 있는 거 알려줘요. 어뢰는 한 번 쏘고 나면 그 애를 끝인데 이게 워낙 느리니까요. 이럴 어라 왜 정말 한 번에 what? 희한하다. 왜 일직선상 조절이 안 되고 있지? 공격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오케이 지금 저의 요격기가 모든 탄을 다 썼기 때문에 빠졌고 상대방도 다 쓴 것 같네. 오케이 이제 됐다. 내 원하는 거 됐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각도 꺾어 아! 예 간혹 가다가는 바로 가까이 붙어 있을 때까지 명령이 안 듣다가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세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제 앞으로 바로 누군가 붙어오는 듯한데 다행히도 구축함이 도와주고 있네요. 어쩔 때는 이 정도 거리는 벌어져 있을 때부터 명령을 내려야 애가 말을 알아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이 정도 거리 벌려지고서도 예 명령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바꾸려고 할 때 안 바꿔지고 바꿀 마음이 없는데 막 바꿔지고 이래요. 제가 그 정확한 거리를 몰라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래도 예 그런 것 또한 정확하게 기준이 잡히면 좋겠는데. 큰일 났다. 저거 요, 어뢰 갖고 있죠. 구축함들은 다 어뢰 갖고 있는데 그냥 예 180도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야지 이걸 피할 수 있겠다. 지금 어뢰 좀 오른쪽에 있는 걸 날렸으니까 왼쪽에 있는 걸 제 쪽으로 날리려고 할 거고 그러면 저는 방향 꺾어야 되는데 워낙 느리다 보니까 수동 조작을 좀 하자. 김동님께서 해외 클로즈 베타 기준으로 조만간 대규모 패치로 미국 전함이랑 일본 항모트리가 나온다고 알려주셨고요. 오태섭님께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과였는지를 물어보셨는데 포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수리를 해주고 각도도 꺾고 최대한 대칭되게 움직여야죠. 예, 지금 잘해봤자 두 대밖에 안 맞겠다. 그걸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안 죽었고 아우 3대 damn it. 지금 방수 피해가 떴다는 게 보이는데 전함 갖고 플레이할 땐 이게 오랫동안 있을 일이 없는데 항공모함으로 플레이할 땐 이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그 이렇게 미리 공격 명령 내려놓자. 아 지금 아군 거에 맞아 죽는 건가요? 계속해서 체력이 달아요. 방수 걸려 있으면은 화재 또한 마찬가지였고 전함 갖고 플레이할 때는 그 데미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저 마음에 들었던 게 항공모함으로 플레이할 때 갑판이 손상당했습니다 해가지고 전투기가 출격도 못하고 다시 착륙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항공모함만을 위한 특수한 그 페널티 손상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러면은 예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제는 최초의 전함 일본 쪽 카와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까 싶지만은 제가 다음 단계를 언락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음 단계로 가자. 왜냐면은 좋은 기록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카와치 갖고 할 때 맨날 죽기만 하고 제가 산 게 치위 머시기죠. 아닌데 2단계 어디 있어 내가 새로 산 게 구매하지 않았구나. 왜냐면 칸이 가득 찼으니까 치쿠마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체스터 팔자. 그러면 레벨 5부터 함장들이 생기면서 이제 함장들을 예비 병력으로 이렇게 배치해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함 갖고 플레이를 해 봅시다. 5000으로 레벨업. 연구 점수가 버리고 싶진 않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바로 시작. 전함들이 그러니까 왜 그 구축함 뭐죠? 순양함, 그다음에 전함, 그다음 항공모함이 물론 지금 똑같이 비율을 들긴 뭐하지만은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놓았어요. 전함들이 워낙 구축함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는 전함들은 느리고 구축함 갖고 요르즈를 피하면서 한 포를 최소한 5km 벌어져 있을 동안에는 상대 전함을 쓰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잘 예측하지 않는 이상 피할 수가 있고 요리조리 그 정도 거리 가까워졌을 때 이제 어뢰를 딱 발사해주면은 전함의 이동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워낙 느려가지고 회피를 못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침몰시킬 수가 있는데 이 녀석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봅시다. 그 아까 일본의 최초 전함 같은 경우에 카와치 같은 경우 20노트가 최고였어요. 20KT 엄청 느립니다. 좌우 이동 또한 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월드 워십에서 제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이 녀석은 좀 기동성이 좋았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구축함으로 계속 플레이할 것 같아요. 예, 기동성 가지고서 한포 사격 요리조리 피하다가 가까이 가서 어뢰 그냥 쫙 쏴버리는 식으로 예, 전함들이 워낙
느려가지고. 근데 이 녀석은 좀 빠르네요. 장전 하나 한 발 한 발 하는데도 거의 한 10초 막 이렇게 걸리고. 뭐 이제는 정상적인 건데 이 게임이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들 중에서는 너무 예. 한번 쏴볼까요? 아 잠시만 상대방이 전함 대 전함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철갑탄으로 왜 이렇게 희뿌옇한지 모르겠네 흐릿한지 카와치보다 이 녀석이 훨씬 빨라가지고 그나마 할만 나네요 13 워우 워우 거의 한 20km인가요 저 정도면? 거리 얼른 바꿉시다 예, 높은 티어끼리 플레이할 때는 제가 항상 이제 밀려나고 있다 보니까는 상대방이 최소한 3km 정도의 사거리를 더 예, 우위에 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섬을 항상 이용해가지고 뒤편에서 최대한 근접을 한 다음에 상대방 또한 좀 더 가까이 오길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격을 시작해 주는 식으로 헤이 저 맞출 수 있나? 거리 일단 바꿔보자 지금 이렇게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에 어떻게 쏴야 하는지 아직 감을 하나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나 보네요 근데 맞춘 걸 보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맞추면 좋겠는데 장전 속도 빨리 이게 거리 많이 가까워졌고요 벌리자 거리를 벌리자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 멀어져 재장전 스킬이니까 회복도 해주고요 T 눌러서 아 이 사람 아닌데 damn it 오케이 다행히 아군에 막혀가지고 조금 어뢰가 온다고? 오 오케이 잘됐다 어뢰 오는 거 잘됐네요 지금 피했어요 저는 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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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놉 데미지 오케이 다행히 데미지 크게 입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쏠려면은 이 사람이 버스 예 딴 데로 가줘야 되는데 얼른 이렇게 장전도 딱 끝났고 타이밍 좋게 쏘자 누굴 맞출 거냐 체력 바가 안 보여 Alt를 눌러야죠 이렇게 이 사람 10km로 하면은 이 정도 좀 더 앞으로 못 맞추네요. 감으로 때려잡는다는 게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워낙 멀어서 좀 아, 저 사람 거리 벗어났네 그 사이에 저런 뇌격기가 돌아다니고 있네 거리는 맞고 이 정도 오케이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인가? 한 대 맞췄을 때 3000 물론 적들의 체력 또한 워낙 많기 때문에 무의미할지 몰라도 과연 아 이렇게 좀 더 앞으로 한 다음 멀리 3.7 아무리 느린 전함들끼리라 하더라도 거의 한 10초 진짜 10초 동안 날아가기 때문에 예 발사 이루어진 다음에 기동을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도 회피가 가능할 정도가 되죠 어려워요 오케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네 예스 역시 철갑탄 전함만큼이나 차분해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지금 오케이
10.5 조준 발사. 예스. 예, 전함 갖고 플레이한다는 거에 묘미가 분명 지금 이걸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게임에 대해서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게 워썬더와 같은 화려한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월드 오브 탱크보단 속도감 뭐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게 다 느껴져서 그랬는데, 전함 갖고 플레이한다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그리고 예, 이 문제 또한 항상 남아 있고요. 그 멀어지면은 좀 애들이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물론 다른 재미가 있긴 있어요. 아예 전함이 싫다는 건 아닌데. 저쪽 체력이 거의 없네. 잠시만. 13.5 여기 발사. 체력 회복 쓸 수도 있었다. 해주고 각도 너무 꺾었네. 딱 기다렸다가 10초 후에 딱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다 했을 때 어뢰 날아가는 거네. 우리 쪽 오는 게 아니라. 루루루 10km 이 정도.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저희가. 10.5. 탄환의 그 오차 또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새 또 멀어졌어. 11. 지금 이제 초반 그 전함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매우 진중합니다. 게임 플레이가 매우 진중해요. 맞았다. 거리 또 벌었네. 이렇게 꺾기 시작했군요. 맵 끝을 향해 왔나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맞아라. 아무거나. 으. Yeah. Nice. 지금 저희가 상대방은 3대 잡히고 저희가 이겼네요. 3대0. 이제 이기긴 확실한 것 같은데. 거리를 벌리고 있네 또. 언제 또. 그러니까 시야 바깥에 있는 함선들을 맞춰야 돼요 이젠 거의. 어뢰가? 충분히 가까워졌겠다. 저건 얼마니 거리가? 13, 9, 11 여기구나. 오케이. 수리. 배전 그만. 10.4. 옵. 오케이. 벗어났어요. 다들 못 맞추죠? 어려워요. 예.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 만큼이나 전함 갖고 플레이한다는 건 진짜. 오케이, 아니구나. 신경 안 써도 되고. 어뢰는 예, 말할 것도 없이 힘들죠. 아, 불났네. 그리고 나 여기 나 혼자밖에 없어. 제가 가장 가깝군요. 저분 10km 이 정도. 수리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한데.
명중률이 안 좋아요 다들. 저쪽에 있는 사람이 맞추길. 아, 마지막 한 번만 더 쏘고 저는 이쪽 포기합시다. 9.1이죠? 9.1 88888888 지금! 좀 더 멀리 마지막! 아니더라도 이제 저쪽은 제 뒤편에 있는 분이 맞추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전 플레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게 비록 숨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빼꼼 몸을 드러냈다 내빼는 것도 아닌데도 감각적으로 마치 월드 오브 탱크의 그 예 좀 느긋함을 넘어선 것이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탄을 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탄이 더 빨리 도착을 하거나 뭔가 가속화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함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함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감안해야 되면서도 상대방 함선 전함이 아니 전함 항공모함이 제 거리 내에 들어왔네요. 넙 항공모함 맞출 거야 당연히 그러면 항공모함 맞추가고 어라? 거리는 예 맞아 예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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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더 왼쪽으로 꺾고 양동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한참 빠져들어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온다고? 나이스 명중. 하지만 치명타 안 들어갔네. 그리고 안남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임은 예 월드 오브 워십스 현재 알파 클로즈 알파 상태에 있는 작품이고요. 날씨가 안 좋네. 날씨가 안 좋아. 그냥 완전히 대놓고 돌진해 버릴까? 지금 가까이 일단 전함 위험. 예, 왜 그런지 몰라도 함 비행기를 안 꺼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데 날아가 있나? 예이. 오케이. 지금 저희가 이긴 상황에서 침몰돼도 되니까 그냥 돌진을 하다가 항공모함 잡히면 잡 예, 와 순식간에 그냥 잡혔어요. 그러니까 전함끼리는 거의 한 3등급부터 4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냥 갖다 붙여주고 있는데 전함까지의 그 격차를 감안하면은 전함이 들어가 있는 경기를 펼칠 때는 그냥 실제로 1등급 이상의 티어 차이는 안 나게 만들거나 이래야지 전함 갖고 플레이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구축함이라면은 기동성을 통해 가지고 6등급이든 8등급이든 상관없이 회피를 한다 이게 실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그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예 그럴 실력이 안 돼 있을 때라도 아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은 근접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근데 전함끼리 붙었을 때는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서 장창 갖고 싸우는 건데 상대방이 내 것보다 1m 더 길면은 예 의미가 없죠. 오, 맞췄네 그리고 방금. 맞출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이게 뒤편에 있는 항공모함 잡으러 가는 건데 그 사이 이쪽에 있는 애들을 도와주자. 아니면 한 20대 20 정도는 해가지고 강한 애가 있다면 한두 마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등급으로 가게 하거나 예, 지금 보면 거리가 제가 맞추기가 애매하네요. 그만 달라붙어 마지막 19 이 정도 맞아라 꼴이라도 예스 오케이 저기 이제 신경 그만 쓰고
오케이. 6km 정도라면 그냥 바로 앞에다가 그냥 쏴도. 저런. 장전. 어. 지금 폭격기가 방금 저를 때린 거고. 와우. 일단 수리가 다행히 장전돼 있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 쪽으로 얼른 갑시다. 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리 끝났고. 내격기가 또 있어? 아니, 아 옆에 있는 거 그냥 때문에. 오케이, 이제 적에 장전될 동안 새로운 거 내격기 없을 테니까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왼쪽을 꺾고. 이럴 땐 오히려 폭탄이 더 좋을 텐데 철갑보다는. 뭐 예, 각도. 이럴 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각도가 안 만들어지고 있네. 아 이제 오네. 씨. 왔다. 예. Yeah. 잡았네요.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할 맛이 납니다. 그나마. 그리고 사거리도 13km라서 같은 전함급에서 제가 좀 싸울 맛이 있었는데 카와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양함급의 10km 사거리밖에 없어서 한번 그 구축함으로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축함으로는 제가 좀 했는데 부무기 성능 향상도 하고. 물론 이제 도박이에요. 제가 구축함으로 지금까지 한 5번, 4번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방 전함포에 맞으면 한 번에 체력이 반 달 때도 있고 그 물론 치명타일 거라고 감안하는 건데 그 다음에 순양함들도 한 5km 내에서 이제 싸움 어뢰를 날리려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는 일단 그냥 포로 쏴봤자 잘해봤자 몇백씩밖에 못 달게 하고 그 정도 거리 가까워졌을 때는 상대방이 한 10번 정도만 저를 맞추면 그냥 침몰해요. 잘 못해도 10번. 예, 도박이죠. 그 구축함은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함보다 더. 근데 구축함 갖고 이제 잘하게 된다면은 상대방 빈틈을 노린다거나 기습 플레이라는 게 제대로 그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김민님께서 온라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어떤 이 게임이 지금 온라인 게임이라서 예, 온라인은 그 온라인으로밖에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렉도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행히. 구축함으로 두 번 정도 플레이를 해보고 그 다음 항공모함으로도 한두 번 정도 더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길면 짧으면 30분 정도 들어간 다음에 이제는 월드 워십은 끝내도록 하죠. 방 문 닫고서 이 더워진다는 걸 계속 깜빡하고 있네. 평상시에는 이제 문을 열고 있다 보니까 예 시원한데 그리고 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와 예 3대3이군요. 오케이 3대3이라 그러면은 제가 상대방 구축함을 잡아야 돼요. 네 왜냐면은 전함 갖고 순양함으로도 그 잡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어뢰 싫은데 구축함으로 어뢰전 해야 되네. 최소한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오케이 여기로 어떻게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지금 땅 따먹는 걸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어뢰 장전 시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쪽으로 올지 모를. 그 미니맵으로 제가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선택하고 있는 무기의 사거리가 드러나요? 지금 어뢰 보면은 섬 딱 닿기 직전에 점선이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여실 없이 느껴지네요. 그냥 가기로 하고요. 네, 지금 회전하는 속도 보면은 최고 속도는 아까 좀 전함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1티어 구축함입니다. 1티어 가장 낮은. 이게 본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거 좋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저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중간 지점에 갈 수 있도록 하자. 일단 C를 저희가 먼저 먹겠죠. 예, 3-3. 오케이, 저기 있군요. 8.1 쏠 수 있다. 아, 지금 아까 거리 계산 8 얼마밖에 안 되면 오, 맞췄어. 그래도 물론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오케이, 지금 구축함의 기동성을 한번 위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듯하지 하지만 다시 Our team has taken the lead. 오케이, 지금 8m까지 가까워졌어요. 한번 쏴주긴 쏴주고 근데 한 대 맞을 때 제가 얼마나 체력이 다는지 한번 보시면은 구축함 갖고 플레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뒤에 있는 적군 제가 안 보이게 좀 해주려 하고 오케이, 지금 이제 어뢰 날리려 하자. 누가 어뢰를 날렸어 나한테? 웬 어뢰가 지금 주의 표시가 뜨고 있지? 오케이, 1점 몇 킬로라면은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예, 어뢰 계산 힘들어요. 좌우로 어뢰를 쏠 수 있다 보니까 예스! 맞았다! 오케이, 순식간에 끝났네. 오케이, 승기가 저희 쪽으로 돌아섰고 뭐라? 저쪽에 적이 두 명이나 있다는데? 무슨 얘기지? 오케이, 못 맞추고 맞췄어? 하. 아, 여기 꼬리가. 아하. 이렇게 어레. 장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좀 더 각도 맞추고 맞추겠다. 그만. 왜 이렇게 운이 좋네요 지금 오늘. 마지막. 너무 예상을 안 했다. 거리 계산을 너무 팍했네요. 저런. 으악, 너무 자만했다 마지막 순간에. 그만, 빨리 쏴. 너무 가까울지도. 오케이, 후, 죽지 않았네요. 좋다 손상, 어뢰 손상. 지금 가만히 쉬는 게 좋겠어요. 예, 좋다 손상 당하면은 진짜 엔진 좋다 손상 당하면 할 일이 없어요. 죽는 거 막 지금 적군이 있었으면 제가 죽을 생각밖에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리해주고 가자. 김미님께서 AI는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AI가 있습니다. 협동전이라 해서 그 아군 몇 명이랑 그 다음에 AI 그 동일한 수 동일한 등급 확실히 그런지 모르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짜맞춰가지고 AI를 상대로 플레이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은폐를 썼나? 은폐. 지금 어뢰가 팍팍 날. 오케이, 그냥 쏘자. 거리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구축하면 what?
예, 그러니까 순양함 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순양함들도 구축함들 상대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함포 사격 실력이 돼야지 상대할 수가 있지. 항공모함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또 더. 자, 구축함 대 구축함이라서. 저쪽도 은폐 썼네요. 서로가 서로 그냥 가까워 오고 있잖아. 오케이, 어뢰 빨리 상대방도 쏠 것 같지만은 서로 어뢰 과연 누가 먼저 쏘느냐. 예스, 난 피했고 한 대. 후, 다행이다. 예, 순식간에 점수 아까 전보다 더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운이 좋았어요. 예, 구축함. 아, 근데 좀 전함들 있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걸려들지 모르겠네. 그리고 다음 단계 구축함 한번 사볼까? 이렇게 쌈손 팔고요.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이런 테크 탄다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서. 이미 있는 애를 갖다 쓰고 싶은데 수록 함장 포함, 미 포함. 이렇게 삼손의 함장이었던 녀석 보고 예비 병력 보자. 누구였을라나. 체스터 여기 있다. 삼손. 예스. 재훈련 해야 된다는데 예. 재훈련 하려면은 돈을 예 이런 식으로 그 막 레벨 높은 함장을 다른 데로 끼워 넣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해주자. 돈은 넘쳐나니까. 그 다음에 장비로 자유 점수를 써야 되니까 그냥 꼭. 이제 테크 트리 3, 3등급 구축함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그렇게 깊게 길게 플레이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그냥 막 언락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이 오픈 베타까지 정식 출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임들이 가장 저로부터 재미를 잃어가는 게 너무 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너무 길게 걸린다는 게 동일한 걸로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최소한 막 세네 판 머물게 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물론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제 늘어나는 거지 초반에는 좀 반복을 해줘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쪽도 미국 쪽도 제가 막 이게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트리를 다 타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와서 막 할 수 있는 거죠. 김민님께서 무기가 파괴되면 공격력이 낮아지는지 물어보셨는데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리할 때까지는 그 파괴됐다고 뜨면은 조타나 엔진이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그 기능을 그냥 상실해요. 파괴됐을 때. 이게 대규모 함대전이군요. 제가 어뢰를 총 또 좌우 4개 가지고 있고요. 음흠. 항공모함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군. 한번 저 A쪽 섬 지역으로 가죠. 오, 31노트. 좋아 좋아. 매우 빨라요. 어뢰 장전 시간은 비슷한 것 같고 A 들어갈 때쯤에 연막탄 쓰고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전 구축함도 그렇고 육지를 막 피해간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구축함이 가진 특수 능력인가? 알아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오른쪽으로 방금 이동을 한 걸 보면
오케이. 아무도 안 보이네. 오케이. 타이밍 딱 좋게 썼다. 상대방은 순양함. 저희 쪽 전함들 쏘기 시작했고요. 저를 지금 뭔가 안개를 끼고 뭔가 달려온다는 게 보이긴 할 텐데, 예, 지금 저게 어뢰가 없지 않는 이상 제가 먹기 딱 좋은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게 가고 있네요. 가자 가자 가자. 좀 더 가까이. 어, 저쪽도 구축함 하나, 최소한 안개 사용하는 애가 있고. 오케이, 뭔가 있겠거니 하고 쏘잖아. 아, 얘 한 대 맞았는데. 어뢰 일단 쏘기라도 해야 되겠다. 자, 이 정도. 보이나 지금? 안개를 쓴 다음에 그냥 쭉 달려나가면은 이게 좀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게 있는가를 몰랐었는데. 예, 구축함이 얼마나 약한지 잘 보여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죽겠다 지금. 게임 오버. 어, 아니다. 잘하... 아, 한 번 더 쏠 수 있었는데 장전 끝나가지고. Damn it. 예, 구축함으로는 첫, 아까 전에는 그 장점을 보여드린 것 같고 지금은 단점을. 연막탄을 제가 쓴 다음에 직선을 달려가는 건 좀 바보 같은 거였다는 게 잘 드러났겠고. 항공모함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하기 위한 경기 해봅시다. 아, 항공모함 지금 업그레이드 못하나? 예, 인디펜던스. 가자. 4. 구매. 함장 그대로 이어가면 될 거니까 기본 훈련으로 그냥. 지금 랭리를 팔아요. What? 강화 취소? 뭔 판매? 오케이, 지금 해제. 판매. 하. 특이 파는데 지금 돈을 내라고 한 건가 방금? 모르겠군요. 오케이, 2등급 항공, 사실 티어로는 5등급 항공모함으로 왔고요. 아, 함장 알아서 한 명 끼워져 버렸네. 체스터 랭리. 예스. 슬슬 돈이 좀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잘 보이고 있고요. 자, 보자. 장비. 그럼 보면은 연구 무료 있는 거 있으니까 전투기 편대를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세 대로 늘릴 수가 있고, 이걸 하면 뇌격기 편대가 하나 추가되고요. 이거는 뇌격기 그 종류 자체를, 함재기의 종류를 업그레이드해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순환 속도, 공격력은 떨어지는 걸로. 지금 다 살 수가 없죠. 순항 속도, 최대 어뢰 공격력은 똑같고. 폭격기도 하나 있네. 폭격기 쓴 적이 없는데 한번 오늘 알아봅시다. 그러면 이거 다 쓰자. 잠시만, 이거 사면 어떻게 된다고? 뇌격기랑 전투기를 없애는 대신에, 아, 폭격기를 없애는 대신에 뇌격기가 4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뇌격기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폭격기를 제가 써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폭격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갑시다. 연구 점수도 좀 얻고. 예. 김민님께서 지형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지형에 빠른 속도로 부딪히면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육지에 부딪히면은 체력이 달고요. 반갑습니다, 조제님. 그리고 오태선님께서, 예, 연막탄 사용하는 거였죠. 예, 아까 김동님께서 저는 좀 티어가 높아진 다음 폭격기가 뜨겠거니 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폭격기 관련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번 얼마나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오케이, 맵이 제대로 안 켜지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로.
어? 잠시만, 나 전투기 두 대랑, 아, 이런? 전투기 두 대랑 뇌격기를 기본적으로 두 대 있다고 봤던, 이런? 전투기 두 대랑 폭격기 한 대밖에 없군요. 그럼 왜 뇌격기가 네 대가 된다고 봤지? 갈아 엎을 수 있는 게 있었나? 예, 모르겠군요, 이건. 어쨌거나 전투기 두 대가 생겼으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뇌격기들, 그런 애들이 이제는 잡아주는 어모를 해줘야 돼요. 좌우로 분산해서 모두 잡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쪽에 집중해서 확실히 잡으려고 할 것인가인데, 지금 전함들의 숫자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오른쪽에서 다가올 애들 다 잡는 게 낫겠다. 네, 폭격기 이제 떴죠. 폭격기도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카메라가 좀 더 좋았으면 좋을 것. 예,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 다 이제 개별적으로 니 얘 호위해, 너 얘 호위해 이런 식으로 명령 내릴 수도 있고요.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투기들이 재업그레이드 전투기 랭리 전투기에 밀렸던 건가? 모르겠군요. 판단 잘못했을라나. 이쪽으로 아무도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 전투기가 이쪽으로 오네. 잡자. 아마도 폭격기는 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아서 회피 가능성이 뇌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반면에 데미지가 그렇게 안 들어간다면은 구축함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한 방어력이 없는 순양함급들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상대방 구축함 하나 있네. 엄폐를 사용했지만은 오케이, 지금 적 폭격기다. 잡자. 상대방 구축함도 여기 있네요. 잡자. 이거 직접 예, 여기에 딱 내리시오라고 하고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긴 하네요. 자동이 아니라. 오케이. 폭격기를 구하실, 예,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서 지금 심하게 밀리네요. 저희가 못 이겨요 저거. 능력치가. 오케이, 과연 AI 내려. 하, 과연. 그리고 예, 제 거 다 잡혔네요. 상대방 항공모함이 저보다 한 등급이 지금 더 높죠. 그러면은 예,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더 좋은 전투기네요 기본적으로. 아군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게 아쉽네요. 도와줄 수가 없죠 지금. 약간 지금 오늘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에서 격차가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나니까. 예,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항공모함은 이제 함재기들이 자기들의 포와 마찬가지인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창이 한 상대방이 그냥 너무 길어서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너무 무기력한. 이거는 어라?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거면 돌아가지 마. 이쪽으로 뇌격기가 날아오는 거 봤으니까 나 여기 한 지키고 나가고 움직이자. 화제를 내는 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저런. 수리를 이 녀석이 썩겠다 싶은 다음에 바로 때리지 않는 이상 화제로는 데미지를 주기가 어렵죠. 예. 현재로선 뇌격기만이 지금 유일하게 좋은 거다라고.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했을 때 아마도, 영화로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함대전 같은 거, 그러니까 함대전이라기보다는 항공모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게 직감적으로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폭격을 날린다 했을 때 폭격기들이 폭탄을 그냥 갑판 위에서 터뜨리기 위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갑판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마치 철갑탄처럼 이제 터지게 만드는 식으로 갔었죠. 이것 또한 아니면 일반적인 폭격기들이 다 그런 건데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가지고 발동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치명타가 뜨기를 기다려야지만 좋은 확률이 뜨는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전투기들 계속 여기 날아다니니까 비행기는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고 여기는 저 폭격 잡으러 가자. 이동 속도가 좋아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잡아라. 예, 격추. 지금 제가 잘못 봤나요? 지금 파란색, 예, 방금 공격 때문에, 예, 방금 그 폭격기, 아, 폭격기가 아니라 그 구축함의 체력이 80%인가 70% 달았죠? 예, 치명타가 들어가야 한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폭격기 종류는 뇌격기보다 더. 그래야 활용성이 생겨나는. 그리고 특히 구축함 같은 걸 맞춰야지만. 아니면은 그냥 체력 계산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보니까는 70% 깎게 만든 건가? 뭐 어느 쪽이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은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만들어진 거라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방금 이게 체력 팍팍 깎이는 거 보면은 지금 로딩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까 한 말, 예, 지금도 이거 막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깎여버리고. 여기 구축함 한 대 있겠다. 잡으러 가자. 어, 아, 기환 중이고요.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항공모함 계속 플레이한 적도 없는데 다들 한 가지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각도가 꺾인다면은 직선으로 이동하기 기다려야 돼. 직선으로 네이비필드에서 항공모함 플레이할 때 이게 재밌었는데 일직선상으로 딱 떨어지는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배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지금 내려앉으려고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너무 뭐 가까웠나 보구나. 뒤편에서 어? 함재기 지금 계속 죽다 보니까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는 건가? 처음이군요. 여러 차례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각도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오, 나이스. 그렇지만은 예, 어뢰 한 방 맞았으면은 그냥 죽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별로군요. 네. 근데 어뢰, 그러니까 명중률은 확실히 높네요. 장점 유일한 거라면은. 항공모함은 이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함재기 갖고 할 거 다 있으면. 모든 함재기의 능력을 개별적으로 엄청 약화시킨 다음에 그냥 지금의 숫자의 한 3배 정도로 늘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 테니까 아쉽겠지만 지금 할, 예, 유닛의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심심해지죠. 수리할 필요 없구나 지금. 저희가 진 거는 확실한 것 같으니까 굳이 이제는 발버둥 칠 필요는 없겠고 물론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뒤에 숨어있자. The enemy team has taken the lead. 4번 두두두두두두두두. 지금 돌아가지고 오네요. 오케이, 제가 죽기 전에 한 대 맞추라고 하자. 이거 여기 쏴. 대공 능력이 이거 좀 좋은가 보네요. 이 녀석이 좀만 빠지면은. 한 대라도 덜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죽지 않는다면 말이죠.
강화 수리. 오케이, 다시 속도 높이고. 어, 실수. 나 혼자 남았나 지금? 한번 수동 조작으로 한번 해볼까? 각도 이거 바꿀 수 없나? 방향을? 네,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그냥 때리라고 해. 예, 제가 지금 터졌는데 맞췄다라고 지금 뜨죠. 예, 터지고 나서도 가능해요. 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최후의 일격 이런 식으로 막 비길 수 있는 경기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항공모함도 다루어 봤고,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해서 여기 정도까지 해서 월드 워십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킬 하나 더 얻은 것 같지는 않네. 오케이. 예, 제가 아마도 클로즈 베타 정도는 가야지 한 번 더 이제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금 간혹이라도 계속해서 플레이는 할 것 같으니까요. 좀 높은 등급의 함선들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그러면은 예,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취한 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작품 다크 소울 2 Scholar of the First Sin에 내포되어 있는 첫 번째 DLC Crown of the Sunken King으로 넘어가겠습니다.